네, 운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저는 지금 DA 테크놀로지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이곳 부스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일단 저희 모회사인 에스모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자회사인 DA 테크놀로지 그리고 에스모 머트리얼즈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본부장님이 지금 오늘 부스에서 해주고 있는 홍보 역할은 네. 어떤 부분을 많이 알리고 싶으신 건가요? 전체적으로는 저희 그룹사 그리고 그 안에서 DA 테크놀로지의 신사업부를 맡고 있는데요. 네. 일단 에스모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그리고 전기차 와이어링 하네스 기술을 갖고 있고요. DA 테크놀로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설비 업체를 담당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에스모 머티리얼즈는 그 2차전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동차의 미래를 이곳에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기 자동차부터 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이곳에서 다 그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율주행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된 거를 아직 못 본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돼 있어요, 지금 상태가?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그 완전체인 기술이 없는 상태고요. 그래서 선진 기술이 가장 발달한 데가 미국과 유럽이 있습니다. 네. 저희 회사랑 그 유럽에 있는 그 기술 회사랑 제휴를 통해서요. 네. 아마 조만간 한국에도 자율주행차 다니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완전 자율주행과 덜 자율주행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어딜 볼 수 있는 거예요, 이제부터? 완전 자율주행과 그 아닌 거는 사람의 유무겠죠. 네, 사람의 역할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, 그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얼마나 상용화시켜서 구현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사람이 없이도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DA 테크놀로지와 함께 미래를 한번 바라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DA 테크놀로지의 김일권이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